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신명기 16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And rejoice before the Lord your God at the place he will choose as a dwelling for his name. You, your sons and daughters, your maidservant and maidservant, the Levite in your towns and the aliens, the fatherless and the widows living among you. 지금 이 세상에는 fatherless, 고아, 아빠가 없는 사람, 또 widows, 과부인 사람, 그리고 나그네, 여기 거지들도 많이 있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 때입니다. 그 다음 날인 부활절 때, 이때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타운에는 항상 과부도 있고 고아도 있고 불쌍한 사람들, 나그네, 거지 모두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거기에 유업이 없는 레위인들, 목사님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또는 선교사님, 저도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그런 모든 분들을 모시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자기 이름 두시로 택하신 곳, 교회에, 그런 교회나 그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항상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가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초빙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Rejoice before the Lord your God.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유월절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때에 이렇게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Remember that you were slaves in Egypt and follow carefully these decrees.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항상 겸손해야 하는 거지요.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다 종되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항상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규례를 지켜, 유월절을 지켜 행하도록, 부활절을 우리는 지켜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3절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Remember that you were slaves in Egypt and follow carefully these decrees. 12절 했습니다. 12절 두 번 했네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13절 말씀 Celebrate the Feast of Tabernacles for 7 days after you have gathered
the produce of your threshing floor and your wine press. 우리 그 열심히 일한 그 농부들은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서 드린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 그 지정한 곳에, 지정한 절기에, 지정된 그 시간에 우리는 그 7일 동안을 거기에서 피스트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7일간의 커다란 그런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Be joyful at your feast, you, your sons and daughters, your manservants and maidservants and the Levites, the aliens, the fatherless and the widows who live in your towns. 네, 여기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왔던 그 말씀이 이 성중에 항상 거하는 그 여호와께서 항상 절기를 지킬 때는 택하신 곳에서 택한 시간에 택한 정한 날짜에 우리가 그것을 모여야 되고 그리고 자녀나 노비나 성중에 거하는 목사님의 가족들 레위인과 객이나 고아와 과부를 모두 모두 다 불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셀레브레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야겠습니다.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For seven days celebrate the feast to the Lord your God at the place the Lord will choose. For the Lord your God will bless you in all your harvest and in all the work of your hands, and your joy will be complete. 그래서 그 복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저 온전하게 즐거워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7일 동안이나 그런 큰 잔치를 벌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택하신 시간에, 택하신 장소에, 택하신 날짜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자유롭게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것으로 축복을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날들이 우리에겐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우리는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따라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고 어서 속히 한국이 기독교 국가로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